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참가할 뜻을 밝혀 강원도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강원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초등 돌봄 전담사와 급식 조리사, 스포츠 강사와 특수교육 지도사 등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 1,600명 이상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별로 파업 참가 인원을 파악해 대체급식과 단축 수업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